캔디 크러쉬 소다 436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에피소드가 열렸으니까 또 바로 공략을 해봐야겠죠?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제나 오늘쯤 열린 것 같아요. 갑자기 캔디 크러쉬를 오랜만에 켰는데 새로운 에피소드가 말도 없이 열려 있더라고요. 업데이트 한 적도 없는데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저희에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슝. 꽁꽁. 아, 이거 오랜만에 왔네요. 이게 이름이 뭐지? 거북인가? 소라게? 뭐예요, 저거?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미러볼도 만들어서 마구 써주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탄은 무난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. 무난하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띠리링. 거북이를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거북이라고 할게요. 거북이가 생기기도 했으니까. 저게 어째서 거북이냐 하시는 분은 저게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물고기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물고기가 무조건 곰돌이가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 이유는 움직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. 갑자기 못깰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순간 움찔? 순간 움찔. 오, 좋다. 뭐야 여기? 이게 뭐야? 왜 빈칸이야? 이렇게 해서 합쳐. 됐다. 이걸로 이제 터트려주면 되겠죠? 호로로로로로. 야, 첫 판이라고 좀 쉽게 봤는데 움직임이 약간 부족하기도 하네요. 그래도 뭐첫 판이니까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운이 나쁘면 하트 한두 개 정도 더쓸것 같기는 해요. 뭐, 이 정도면 무난하게 깼다고 볼수 있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